야, 나 이거 설명 잘했다.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오, 나 좀 쩔었어. 내 자신에게 소름 돋아버렸어.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라 터널사이들 안녕. 다크서클 늘었다고? 맞아요. 야, 내 다크서클 봐라. 살 빠진 것 같다고? 살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좀 안면이 좀 창백해졌어요. 좀 수척해지고. 자, 여러분, 오늘도 피드백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우, 정신 차리자.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와, 뭐야 이건. 행, 멍청이들. 이거 그림 아니지롱. 이건 참고하신 3D 모델링이에요. 에이, 안녕하세요. 그림과 관련 없는. 와, 씨발, 이렇게 사연 존나 길어. 오, 쉣. 안녕하세요. 그림과 관련 없는 띠디디 학생입니다. 씨발. 자, 새로 그려진 그림만 볼게요. 아니, 이 용들을 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다. 되게 다 똑같아. 복붙필살이래. 먼저 일단 용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렸잖아요. 좀 생동감이 죽었어요. 지금 용들이 지금 다 굳어있어갖고. 하나는 뭐 이렇게 벽면을 봐도 돼요. 근데 얘 한 마리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 얘네들은 다른 데를 봐야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용 하나는, 어? 정면 봐도 돼. 근데 얘 이렇게 할 거면은 얘는, 어?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하던가, 어? 얘는 이제 막 입 쫙 벌리고 있고, 입 쫙 벌리면서 번뜩이면서 이렇게 지켜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그림에 생동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뱀장어. 뱀장어. 아, 분명히 보는 이유는 사람의 부끄러움을 안입하고 용거리로 전부 경계하는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어이, 그런 거였냐고. 아, 부끄러움쟁이였냐고. 어이, 그러면은 적어도 다 똑같은 느낌은 아니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쪽 이렇게 벌리고 있고, 얘도 각도도 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좀 완전 정면으로 바라본다거나 살짝 조금씩만 다르게 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얘네가 조금 안 맞긴 하네. 나머지 다른 부분을 보자면 지금 하반신이 너무 작아요. 하반신이 지금 상반신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가분수 사람이 됐어요. 위쪽이 너무 커요, 아래에 비해. 내 얘기하면 또 죽어. 자, 다리 부분을 늘려줄게요. 됐어요. 그리고 얘가 어린 여자애라 했잖아. 그럼 얼굴이 좀 더 동글동글해야 돼. 얼굴이 너무 길어요. 성인 여성 같아요. 눈도 좀 이렇게 좀 더 크고, 눈, 코, 입이 멀어지지 않게 좀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입도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어려 보이죠? 그죠? 훨씬 어려졌죠? 응애, 나 애기. 얘는 뭐 팔꿈치로 찍으면은 대가리 빵꾸나겠는데? 오, 쉣. 칼이 묵인 줄 알고 막았다가, 사실 묵은 이랬지 한번 칼로 맞고 대가리인 걸로 찍으면 될 것 같아. 필승 전법이다, 필승 전법. 오, 그리고 색연필 쓰실 때 너무 못 써. 대체 혹시 색연필 이런 거 쓰세요?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거,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거. 설마 이 돌리면 나오는 색연필 쓰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막 색깔 깨지는 거 보면은 그거 같은데? 설마 아닐 거라 믿어. 여러분, 색연필은 제발 연필처럼 얇은 거 이렇게 된 거 쓰세요. 전 옛날에 프리즈마! 아, 맞아, 프리즈마다. 프리즈마 색연필 쓰세요. 물론 비싼 거 쓰면 더 비싸게 할 수 있는데, 그 비싼 돈 줄여서 그 색연필의 역량을 뽑아내기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쓰는 프리즈마 색연필을 시작을 하세요. 일단 기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초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장의 완성된 그림보다는 기초를 배우는 단계의 습작들 수십 장이 필요해요. 이런 거 한 장 완성하는데 한두 시간 넘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기초로 그리는, 이렇게 막 빠르게 그리는 거는 이거 하나 그릴 시간에 한 5장에서 10장은 그릴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다음 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좀 치는데 좀 더 그림을 살리고 싶은데 어딜 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되게 괜찮네요. 두 번째 그림은 뭐 되게 좋다. 첫 번째 그림이 좀 밋밋하긴 한데 두 번째 그림은 좋네요. 자, 지금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하는 건지 알겠거든요. 지금 얘가 지구를 안고 있는 뭐 여신? 뭐 이런 느낌이겠죠. 신 같은 존재? 여자 어깨도 좀 너무 올라갔고, 지구가 그거 같아요. 운동할 때 쓰는 볼, 탱탱볼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커다란 거, 짐볼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빛을 차라리 지구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지구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지. 누가 그걸 몰라 이 새끼들아. 이거 어깨가 살짝 올라갔어. 언니 틱톡에서 유명하더라. 역시 응? 우리 언니야 딜. 나 틱톡 안 하는데? 훈이가 틱톡에서 유명하더고요? 아 해외에서? 아, 하긴 훈이는 해외에서 원래 유명해요. 원래 해외에서 되게 유명해 자아수녀. 자 여기서 이제 그림자 한번 죽으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원래 처음 그림은 이거였어요. 느낌이 확 살죠? 아 이거 빛 효과 이거? 이거 더하기 발광 레이어랑 곱하기 썼어요. 더하기 발광을 많이 썼네. 이거 같은 경우는 딱히 손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느낌 되게 잘 살려서 잘했어요.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느낌이 좀 약해가지고 제가 한번 손 봐드렸어요. 좋아요. 아우 좋다. 잘했다. 이거 내가 봐도. 다음 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호 우와 눈 아파 씨발. 대체 야 그림에 색깔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림을 취미로 그리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핏북 신청하네요. 채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것도 서툴긴 하지만 채색이 어렵더라고요. 그래 보입니다. 물론 그림 하나에 색깔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가서 그리는 그림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은 일단은 테마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주체가 된 색깔에 있어서 좀 어긋나면 안 돼. 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남자면 좋긴 하겠다. 에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인공이 되게 세요! 주인공이 정말 셉니다! 하지만 배경은 더 세요! 배경이 지금 주인공인지 주인공이 배경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셉니다. 그림체라든가 그런 거는 좋아요. 되게 일본 만화풍 같다. 아니야 일본 만화풍보다 일본 일러스트레이터풍 같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라도 살려주고 배경은 좀 죽였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그거에 아니라면은 색감 같은 거 처음에 넣을 때부터 좀 테마가 되는 색깔을 하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푸른색. 푸른색이 테마예요. 푸른색과 노란색을 테마로 잡아봅시다. 서로의 색깔들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쇼파를 이제 갈색 쇼파를 넣게 되면은 만약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센 갈색을 넣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계열의 갈색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빨간색 계열을 빼야 돼요. 같은 갈색이 돼 빨간색 계열을 빼서 좀 칙칙하고 물 빠진 갈색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은 푸른색감과 그렇게 크게 상반되지 않죠. 그리고 이 노란색을 쓴 이유가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합은 정말 예쁜 조합을 이루거든요. 좀 칠한 색깔이에요 얘네 둘은. 그래서 같이 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색깔이 딱 정리돼 보이니까 보기 편해지죠. 좀 색깔 같은 거 좀 적게 쓰고 많이 쓸 거라면은 방금 제가 이게 쇼파 한 것처럼 주체가 되는 색깔은 세게 그대로 쓰시고 그 주체가 되는 색에 반대되는 색깔들 있죠.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빨간색 계열들 그런 것들은 색감을 쫙 빼가지고 물 빠진 색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둡되 칙칙하고 그 채도가 낮게. 어두운 갈색을 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존나 살아올라 충돌이 일어나서. 어두우면서 색깔이 빠지고 칙칙하게.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색깔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렇게 흰색.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색깔 이거 뽑아내는 거 할 때. 저 학생 같은 경우는 갈색 같은 거 넣을 때 한 이쯤에서 뽑는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이 세고 진해요. 이런 진한 갈색이 돼요. 하지만 제가 방금 뽑은 건 한 이쯤에서 뽑았어요. 분명히 명도는 똑같이 어두운 계열인데 채도를 좀 쫙 뺐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되게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방금 제가 한 건데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나 설명 되게 잘했는데? 야, 나 이거 설명 잘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딱딱 보여줘갖고 나 설명 되게 잘했는데? 나 좀 쩔었어. 개우졌어. 내 자신에게 소름 돋아버렸어.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분 볼게요. 홀리쉣! 마지막 사람 개 오져버렸다! 잘 그리는 사람이야! 피드백할 게 별로 없겠어. 오, 잘 그렸어. 명일방주에 나오는 캐릭터로 그려봤습니다. 주로 인물을 그리는데 인물만 그리면 그림이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배경 채우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아, 이분도 아는 거지? 허, 배경 그리는 법을 알려줘 보세요. 저요? 인물 같은 건 저 잘하거든요? 이런 느낌이랄까? 뭐, 그 자신감 그럴듯합니다. 오쉣! 근데 이 팔, 이건 좀 아니다. 야, 이게 팔이 지금 근육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팔의 근육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여기는 쑥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팔이 여기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접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이란 말이야. 여기는 근육이 없습니다. 운동할 때 보면 여기는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배경이라 잘 하셨는데, 배경을 이쁘게 채우는 방법이라 여기 그냥 그림자만 둬도 되겠는데? 그림자만 쳐도 되겠는데? 그쵸? 느낌 있죠? 글쎄, 이분도 그냥 잘하는데 배경을 채우는 방법? 배경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텍스처 컷으로 이미지 같은 걸로 배경을 채우길 원하시는 건가? 아니, 그냥 배경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여기 뭐 사물 같은 거 있고, 이씨발 뭐야 이거? 아무튼 뭐 이렇게 사물 같은 거 넣어갖고 이런 식으로 배경 그리더만. 배경 이것도 괜찮은데? 이쁜데요? 형 뭐 하면 이거 가려버려. 그냥 가려버려. 큰 거 넣어 가려버려. 그럼 해결이야. 짜잔, 끝.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아, 야, 뭐 이분은 뭐 잘하고 있어서 뭐 딱히 피드백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네. 잘 하는구만. 그러면 여러분, 오늘 피드백 여기까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힘내서 피드백하고 마감하고 그래야지. 은근슬쩍 시계자리. 나 그림도 없어. 뭔 소리야? 그냥 아유, 여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유, 가렵다. 야, 잠깐만. 야, 가려워. 아, 가렵다. 아, 왜요? 왜? 뭐 문제 있어? 아, 뭐, 나 시계 차고 있었네? 야, 나 시계 차고 있어. 나 몰랐어. 아니, 이 시계는? 아니, 이 시계는 해밀턴.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8시 반에 봬요. 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 내일 봐요. 안녕.